이렇게 투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혹이 점점 자라거나 이제 증상이 심해질 경우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. 이 내막증에 의해서 혹의 성장 속도가 이제 빠를 경우에도 수술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고, 혹이 7~8cm 이상이면서 동반되는 증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이런 악화될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. 호르몬 요법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수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